이다영의 전 남자친구인 삼성화재 박상아도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글쓴이는 오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단적으로 맞아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다. 다 터트릴 거라는 이다영에 의해서 결국 배구계가 난리가 나고 있다. 이다영의 경우 최근 한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결을 잘 되고 있냐고 묻는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자의 핸드폰을 뺏으려는 장면이 등장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다영의 팬카페도 지속적으로 돈 없는 옹호글을 쓰고 있어서 네티즌들은 더욱 붕괴를 했다. 특히 이다영 선수는 실력자고 미모를 떠나서 누구나 사춘기 시절에 있는 것이다.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경기에 못 나오고 영구 탈퇴를 시키는 게 옳지 않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체육회에서도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평생 진입을 막는 건 가혹하다는 황당한 얘기를 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상아 삼성화재 선수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직접 실명을 언급하며 박상아 선수가 중학교 때 본인을 괴롭혔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참다 못해 왜 괴롭히냐고 그만하면 안 될까라고 해도 그 무리는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6월에 무리가 자신을 끌고 아파트로 갔고 운동이 끝난 박상아도 가세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교대로 자다가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코뼈가 골절이 되고 앞니가 나가고 갈비뼈가 금이 가서 한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겨우 교내 봉사활동으로 징계가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졸업 앨범이나 병원 기록이 없고 한 댓글에서는 박상아 선수의 오랜 친구라면서 박상아 선수는 다른 반이었으며 글에 언급된 한 사람은 2000년도에 전학을 왔다며 1학년 때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 3학년 때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올린다고 했지만 댓글의 연도가 헷갈렸고 6시 30분 금성 들어가는 첫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밝히자 박상아를 옹호했던 댓글은 삭제됐다. 그런데 구단 관계자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매우 괴로울 수 있다면서 내용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박상아 선수는 심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